한국과 미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희신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오늘 미국의 아주 그 중요한 경제 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또 공화당의 한 얘기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말이 아니라 헌법을 좀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있고요. 미국에서 정치인들 가운데서 가장 그 보수적이고 극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프리덤 코커스에서 한 사람을 쫓아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을 쫓아냈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트위터와 새롭게 대결을 하고 있는 마크 저거버그의 뭐 새로운 트위터 비슷한 그 어떠한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예 고소까지 했네요. 아니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새로운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 대장이 모스크바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행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전통적인 방송 스타일 순서들에 해볼까요? 오늘 그러려면 먼저 이 내용부터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49만 6천 개가 나와서 전문가들 예상의 두 배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이 어떻겠습니까? 열심히 홍보를 하죠. 내가 잘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나서 조금 뒤에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봐야지 되는 게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 3주일, 4주일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도 아직까지는 일자리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오랜 동안 그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업이 많이 뭐 호텔이라든가 레저 이런 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원천적인 그런 게 이제 괜찮다는 얘기고요. 임금 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7.9%가 늘었거든요. 6월 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월 달에는 8.4%였습니다. 아무튼 내일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부가 뭐 정부 뭐 농업의 일자리를 발표를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알 수 있겠고요. 이러자 원래 예정됐긴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파랗고 파란 바이든 대통령이 빨갛고 빨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20년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그만치 12%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을 누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에서는 그 팔메토 스테이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야자수가 많은 그 곳이기 때문에 주마다 다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팔메트 스테이트라고 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곳에 민간 회사에서 5천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게 전부 이제 뭐 제조업도 있지만 클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을 무척 강조를 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을 무척 비난을 했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공화당 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민간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된 데는 나의 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나마 드물게 초당적으로 뭐 통과된 기간산업법이라든가 칩센과학법이라든가 중국을 겨냥한 그런 것들이 통과는 됐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의원들은 여기에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도 잘 되지 않느냐. 고로 나는 블루 스테이트의 대통령인 것뿐만이 아니라 레드 블루 상관없다.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츠의 대통령이다.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약간씩이라도 본인의 정책에 도움이 된 그 공화당 의원들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베테랑인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아, 다른 것도 좀 많이 지지해 주세요. 이 같은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뭐 태양 테크놀로지 회사도 방문을 했고요. 뭐 마이크로 인버터를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를 발명을 했고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상용화한 그런 데 성공한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치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미국에서 탑 정치 뉴스는 여러 가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금도 옆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벨레이 내지는 그 바디맨이라고 하는 뭐 비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기밀 그 서류를 잘못 그 처리한 것에 대해서 여섯 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전부 오늘 법원에 출두해서 무죄를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그 내용들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라고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팬이었던 분들은 굉장히 이 백악관의 마지막 그 대변인을 좋아하고 이야, 저런 사람이 없어 엄청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고 나서 팍스에서 마이크에 앉았을 때도 무척 좋아했는데요. 한 몇 주일 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먼저 본인의 대변인을 공격을 막 하더니 오늘은 켈리 맥커네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한 말에 대해서 그럴 수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이슈는 지금도 조사되고 있는데 백악관에서 지난 일요일에 약간의 그 다임 사이즈의 코케인이 발견돼서 지금 뭐 방문객이나 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카메라도 왜냐하면 발견된 곳이 방문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로비였기 때문에 웨스트 윙이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서 수많은 중요한 오피스들이 있지만 발견된 장소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 그게 바이든이나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을 위한 게 아니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또 특별검사 같아 그 사람이 그 코케인이 발견된 곳에서 그 사람을 본 사람이 있나? 내가 볼 때는 중독자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케일리 맥케네니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72시간이나 헌터 바이든은 백악관에 없었습니다. 72시간이나 그게 그 자리에 놓여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들이 전부 캠프 데이비드로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갔기 때문에 그의 어린 딸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리고 백악관이 어떤 곳입니까? 비밀 경호원들이 그냥 늘 수시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샅샅이 찾아서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밤늦게 발견이 됐고 그럴 리가 없다. 72시간 헌터 바이든이라면 72시간 전에 그렇게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걸 못 찾아 비밀 경호원이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본인의 전 그 백악관 대변인을 비난을 하는가? 이 케일리 그 맥커네니도 대통령으로 모시고 일할 때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에서도 떠났고 나중에는 또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팍스에 가서는 본인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뭐 커멘터리도 하고 하니까 론 디센티스라는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커멘트한 것 어느 정도의 칭찬을 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 못 참죠. 그런 걸 그래서 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아침에는 제가 중요한 뉴스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 슈퍼팩이 15만 달러짜리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 광고에서 뭐 아침에 클립을 보시면 제가 썸네일로 또 만들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저렇게 김정은,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
깡패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널드 레이건이 탁 그 테어 그 베를린 벽을 무너뜨려라 하고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말하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마이크 펜스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펜스 자신은 어제도 이제 선거 캠페인을 아이오와주에서 했는데 이런 얘기 누군가가 물어본 겁니다.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가장 유권자가 왕 대접을 받는 때잖아요. 유권자가 당시에 그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는가, 그 권한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꼭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이 마이크 펜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 나는 했다. 생각해 보시라.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아니다 하면서 60건 이상의 소송을 했는데 다 기각되거나 안 되는 판단이 나왔고 법원에서. 그리고 그때는 COVID-19 때문에 우편투표를 많이 장려를 했어요. 민주당이 많이 우편투표를 했죠.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우편투표하면 저 부정투표가 될 거냐고 안에서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편투표를 확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께서 투표하신 그것을 다 주위에서 인증을 해서 워싱턴에 보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헌법 2조 부통령의 임무 개표를 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다. 각 주정부에서 선거인단 거를 다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 다 숫자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해서 발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역사상 어느 부통령도 바로 질문을 하신 여러분 당신께서 저에게 물어본 것처럼 그런 권한이 그 당시에 부통령인 저에게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던 부통령이 없습니다. 제 말 믿지 마세요. 안 믿으셔도 돼요. 제 말 믿지 마시고요. 가서 헌법을 읽어보십시오. 헌법 2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그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메이비 미국에 대하여 뭐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있을 것 같은데 프리덤 코커스는 몇 명이라고 딱 발표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원해야지 원하는 사람을 멤버로 받아들입니다. 가장 우파, 가장 극우적이고 뭐 말도 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13년, 14년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내가 프리덤 코커스 때문에 하원의장을 못해먹겠어 공화당 하고 물러난 사람이 존 베이너 전 하원의장이고 이번에도 케빈 맥카티가 하원의장이 될 때 더 강하게 더 극단적으로 해야지 돼 아니면 당신 하원의장으로 안 찍어주겠어 하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프리덤 코커스 안에서 네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많이 해왔던 조지아주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의원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멤버들이. 표면상으로는요. 로렌 보버트에게 아주 상스러운 욕을 했다는 거예요. 비자 나오는. 그 욕한 데는 또 이유가 있죠. 같이 뭔가를 발휘하려고 했는데 나는 쏙 빼고 자기 혼자 했다 하면서 막 의사당에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프리덤 코커스는 그게 뭐 의원답지 않아 하는데 프리덤 코커스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건 하나의 핑계고 마지막에 딱 불을 붙이는 불쏘시기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마주리 테일러 그린이 극우적으로 끝까지 무슨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가 미국 정부를 문을 닫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무 상한선을 인상하는 그 협상을 하는 것에 마주리 테일러 그린은 처음부터 지지를 했거든요. 케빈 맥카티라는 하원의장과도 아주 가깝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니 같은 여자 의원한테 말이야 욕이나 하고 이러면서 퇴출시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는 그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이라고 해서 낙타의 낙타 등뼈가 얼마나 강해요. 그거를 확 부러뜨리는 마지막에 그 한 개의 지푸라기 같은 거 그러니까 쌓이고 쌓여서 이거는 다른 의원에게 요구했다는 거 하나의
지푸라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건 이제 프리덤 코커스가 얼마나 이제 좀 극단적이고 강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두 개의 이슈가 남았습니다. 재밌는 이슈들이에요. 제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간단히만 전해드리기 때문에 헤드라인 정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트위터가 메타를 고소할 수도 있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위터 측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변호사들이 누구에게요? 이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본인 회사에서는 변호사 이름으로 직접 보냈는데,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 메타의 그 페이스북의 CEO가 트레드라는 트위터와 비슷한 앱을 만들어서 지금 하루도 안 됐는데 3천만 명이 거기에 이제 어카운트를 갖게 됐다고 하잖아요. 그게 트위터의 지적 재산권을 훔쳐갔다 하면서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참 51살의 일론 머스크와 39살의 마크 저커버그가 여러 가지 형태로 싸우는데 드디어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이 머스크의 트위터 모회사가 엑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이 엑스 코퍼레이션이 보낸 편지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부적절하게 우리 기술을 이용했다. 왜냐하면 이그 마크 저커버그가 트레드라는 트위터와 비슷해요. 사용하는 언어만 조금 다르고 약간의 뭐 비디오는 여유가 길고 모는 기능은 이게 되고 하지만 비슷한데 그걸 만들기 전에 10명이 넘는 트위터의 전 직원을 지난해에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위터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직원들이 회사의 비밀 정보에도 접속하는 게 가능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싹다 뽑아서 카피캣이다. 이거 완전히 복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 아니면 고소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딱그 CEO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보수적이 됐기 때문에 아, 새로운 걸 원해. 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트레드에 많이 갔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이슈. 이 이슈는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히, 블라디미르 푸틴의 입장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반란을 한 프리고진이라는 바그너 용병의 용병 대장. 이것도 다 푸틴의 뒷배를 봐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병이잖아요. 그 용병 대장이 많은 사람들이 푸틴과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다리를 놔서 협상을 했다. 반란한 이유에 죄는 묻지 않겠다. 대신에 벨라루스로 일종의 뭐 망명 비슷한 거죠. 용병들도 벨라루스로 갈 수도 있고 러시아로 돌아올 수도 있고 국방부와 계약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용병들의 지금 위치 같은 것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갔고 아니 세인트 피터스버그로 갔고 또 모스크바로 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 갔는가? 본인의 돈하고 무기를 찾으러 갔답니다. 개인 무기요. 돈이 100억 루블이라고 하니까 1억 1천만 달러 캐시만 줬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개인 무기는 본인이 그렇게 쫓아내야지 된다고 주장을 했었던 국방장관이 준그 글록 권총 그런 거. 그리고 아마 지금 모스크바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마지막 딜이 안 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푸틴이랑. 그런데 야, 대범하기도 하죠. 돈 무기를 찾으러 직접 본인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푸틴의 약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군이라든가 체포될 것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설령 푸틴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럼 얼마나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20몇 년 동안 푸틴의 뒤치다 거리를 다 해주면서 커넥션을 엄청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바그너라는 용병의 평판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정규군이 못하는 일을 바그너라는 용병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승전보를 울렸었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불렀어도 푸틴이 멀쩡하게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돈 1억 1천만 달러 미국 돈으로 캐쉬를 지금 되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이 바그너를 완전히 지금 없앨 수가 없고 바그너를 대체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바그너가 완전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바그너 용병들은 프리고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 푸틴에겐 그게 문제고 프리고진은 지금은 자유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저는 이 뉴스를 또 열심히 파고들어서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혜신이었습니다.